네, 안녕하세요. 싱글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릭남입니다. 헬로. 네, 오늘은 저의 음악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할 시간이 왔는데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dy? Let's go! 질문 줘! 주세요. 주세요. 새로운 도전을 했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마친 것보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? Journey? 그런 여행이니까. 근데 그래도 제가 꼭 하고 싶었었던 그 목표를 이룬 게 있어가지고 되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나라에서 제 앨범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네. 아, 비밀인데 그 보여드릴 수는 없죠. 이거예요, 이거. 아, 저 근데 사실 제 공연들을 보시면 한국은 좀 다른데 외국에서 저는 영어로 다 하다 보니까 토크가 되게 많아요. 토크를 너무 많아가지고 강연을 한다 그런 말도 많아요. 그래서 유머가 있는 좀 토크로 많이 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또 엄청난 댄스와 신나는 음악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보면서 되게 아, 또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징크스는 따로 없고 이제 목 풀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데 약간 가글 같은 거를 꼭 하고 그리고 목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하고 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일이 될 수 있고 공연이 될 수 있고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에서도 그런 의미를 들면서 약간 아 나도 이걸 했구나 할 수 있구나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으면은 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저한테는 확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이 요즘 따라 되게 또 많은 것 같아요. 네, 노래도 많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음악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 노래인데 You're Sexy, I'm Sexy라는 노래가 있어요. 타이틀 노래도 아닌데 그냥 빠져있어요. 사실 그 노래는 몇 년째 빠져있어요. 그래서 몇 년째는 데모로 갖고 있다가 이제 완성시키고 믹스 마스터 다 하고 한 다음에 또 다른 노래가 돼버리니까 안무와 지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. 늦은 여름, 늦여름, 밤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덥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밤에는 발라드 들을 수 있고 시원하게 바닷가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한강 달리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근데 낮에는 여전히 뜨겁고 완전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잘 섞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언제나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아요. 일 중독이라서 일을 언제나 하고 있고 뭐 이메일 쓰고 뭐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뭐 보여줘봤자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?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안 찍는 것 같아요. 그냥 컴퓨터 앞에서 책 앞에서 계속 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또 요즘은 팟캐스트를 많이 하고 팟캐스팅을 제가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곧 거의 1년이 돼가네요. 근데 그 어떻게 새로운 소재, 새로운 인터뷰, 새로운 내용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가끔 시간 나면은 뭐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런 건데 언제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맛있는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그런 것 같아요. 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그때 바로 그냥 하기. 영화를 지금 보고 싶다 그럼 보고 지금 맥주 딱 하나 먹고 싶다 그럼 먹고 그냥 자고 싶다 하면은 자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쫓기는 느낌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나라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, 당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주로 먹고 자는 것 같아요. 그냥 자요.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고. 근데 가끔씩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일할 때도 있는데, 근데 이왕이면은 컴퓨터도 안 꺼내고 그냥 자고 쉬고. 왜냐면 내리자마자 또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보통 탔을 때도 일하다가 스케줄 끝나고 바로 타니까 내 개인 시간? 개인 시간이 비행기 안에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열 몇 시간을 그렇게 가고 조용히 있으면 좋더라고요. 참. 2년이 거의 됐는데, 사실 그 2년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. 제가 전 세계 투어를 많이 다니고, 하고 싶은 음악도 더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이제 미국에서 방송 출연도 많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, 여기저기서 섭외들이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그냥 요즘 생활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, 계속 열심히 하고 내가 뚜렷한 그 목표나 꿈이 있으면 계속 달려가면은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리밋, 그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것들 계속 부딪히면서 만들어 나가고, 아직도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봐야죠. 사실 이제 2019년에 4년 만에 공연을 한국에서 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진짜 한 달 반 동안 공연 준비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담을 받고 했었는데, 이번에 뭐 2020년에 공연을 할 예정이고, 근데 이번에 좀 힘을 좀 빼고 하려고 합니다. 그때는 진짜 아이돌 댄스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영상들도 많이 준비하고 너무 재밌고 좋았었지만, 앞으로는 그냥 노래에만 집중하고 재밌는 공연 준비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올해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잘하고 있고 수고가 많고,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더 잘하자, 그 말인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싱글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릭 남입니다. 헬로. 네, 진짜 오랜만에 싱글스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, 저는 최근에 지금 투어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1월 달에는 아시아 투어, 그리고 2월, 3월은 북미, 남미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. 거의 한 40개 도시를 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나게 정신이 없는데,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와 그리고 예능들에서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꼭 봐주시고요.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빠이.